는 얘가 유력한 거예요. 프레이트 금융이. 자, 우리가 이 프레이트 금융은요. 자, 금융 자체가 자금을 조달하는 거죠. 네. 그러면 얘는 여기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있죠. 예. 네. 그거를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이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뭐를? 현금 흐름을 이거를 담보로 제공하고요. 그죠? 투자자를 모집해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이때 자금을 조달하는 건요. 지분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고요. 부채를 조달하는 방식으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프로젝트 금융에 대한 구조를 보시게 되면 프로젝트 사업주라고 있어요. 그죠? 여기 만약에 A라는 개발 회사가 있어요. 그죠? A라는 개발 회사가 서산에서 울산 간에 동서 고속철이 있죠. 이거를 건설하는 사업권을 얘네가 따냈어요. 그럴 때 얘가 뭐 얘기하냐면 얘가 프로젝트 사업주인 거예요. 이 사업권을 따냈는데 이게 사업비가 한 1조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 A 개발에 투자한 투자자라든가 주주들은 이 사업의 추진을 반대할 수 있어요. 요즘같이 경기가 안 좋은데 무리하게 사업 추진을 확대했다가 잘못되면은 부도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프로젝트 사업주는 별도의 이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뭐를 만드는 거예요? 회사를 하나 설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회사 가령 예를 들어서 동서 그래가지고 하나 설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프로젝트 회사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업권을 양도하는 거예요. 그럼 양도의 대가로 이 프로젝트 사업주는 이 프로젝트 회사의 지분을 받거나 아니면 나중에 사업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현금이나 현물로 배당을 받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프로젝트 사업주의 신용이 낮더라도 이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뭐가 좋으면 현금 흐름이 있죠. 수익성이 괜찮으면 이거를 기초로 누구를 모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투자자를. 근데 이 투자자들이 지분을 투자하는 개념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돈을 대출해 주는 방식으로도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 프로젝트 금융에서 나타나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예. 첫 번째로는 신용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별개 회사가 설립됐기 때문에 프로젝트 사업주의 신용과 프로젝트 자체의 신용은 서로 어떻게 돼요? 분리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얘는 무슨 효과를 가질 수 있냐면 비소구 혹은 제한적 소구금융의 성격을 갖게 돼요. 만약에 이 프로젝트 회사가 추진했던 이 사업이 잘못되더라도 여기 있는 투자자는 여기 있는 프로젝트 사업주에게 채권을 추심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제한적 소금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서 이 프로젝트 사업주로부터 추가적인 지분을 더 투자하라고 하든가 아니면 담보를 제공할 것을 얘네들이 요청할 수 있다는 얘기죠.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서. 그래서 제한적 소금의 성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얘네는 무슨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부의 금융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얘네가 투자자로부터 돈을 만약에 차입을 했죠. 차입을 하게 되면 이거는 프로젝트 회사의 부채로 기록이 되는 것이지 여기 있는 프로젝트 사업주의 대차대표상에서는 나타나지 않죠. 예, 그래서 무슨 효과가 있다고? 부의 금융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리고 여기다 투자하게 되면요. 뭐를 배분할 수 있어요? 위험을 배분할 수 있는 거예요. 위험을. 그러니까 위험을 배분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네가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그럼 투자에 따른 배당을 받겠죠. 그 배당에 따라서 선순위 청구권을 갖고 있는 투자자가 있고 후순위 청구권을 갖고 있는 투자자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 리스크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배분해 주는 거. 그죠? 그다음에 이 프로젝트 회사의 담보는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예요, 이거 현금으로. 그럼 만약에 사업이 잘못되면은요.
이 프로젝트 사업 자체의 자산을 청산해서 받는 거 말고는 별다르게 채권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모든 거는 다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현금 흐름에. 그러니까 이 현금 흐름의 관리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현금 흐름은 어떻게 관리한다고 그랬어요? 현금 흐름은 결제 위탁 계좌 또는 위탁 결제 계정 그래서 에스크로우 어카운트 있죠. 예. 이거를 별도로 만들어서 현금 흐름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프로젝트 은행의 장점. 일단 프로젝트 사업주 있죠? 사업주에 뭐가 낮아도, 신용이 낮아도 자금이 조달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프로젝트 자체의 현금 흐름의 기초 조달하니까. 그러면 단점은 뭐가 있겠어요? 일단은 사업이 상당히 구조가 복잡해요. 사업 기간도 장기고 리스크도 상당히 크죠. 거기에 따라 프로젝트 이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높은 금융 비용에 부담을 안게 돼요. 그죠? 이게 프로젝트 금융을 조달하게 되면 금융 비용의 부담이 줄어든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프로젝트 금융을 조달하게 되면은 금융 비용의 부담이 훨씬 커요. 왜냐하면 금융기관에서 돈을 갖다가 대출을 해줄 때저 사업이 잘될 수도 있지만 리스크도 크다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구별을 하시면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내용 정도를 정리할 수 있으시면 되겠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이거는 법인세 있죠. 작년에 이게 시험에 나왔을 때 작년 시험 문제의 답이 뭐였냐면 올바른 거 고르라는 거였어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는요,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얘네가 왜그 논리가 나오냐면 얘네가 이중 과세 문제가 발생해요. 자, 만약에 이 프로젝트 회사가 나중에 청산하죠. 그렇죠? 그러면 얘 거기에 따른 법인 소득세 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여기다 지분을 갖고 있으면 얘한테도 소득이 배당이 되겠죠. 그럼 얘도 세금을 또 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중 과세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사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그 내용이 되게 복잡한 거예요. 작년에 시험에는 출제자가 그냥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이렇게 냈는데 그 일정한 요건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정한 법이 있어요. 그 법의 요건을 충족시킨 회사를 만들었을 때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쉽지가 않죠. 그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프로젝트 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수익구조 내는 형식 자체를 인정을 잘안 해줘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개발금융에는 그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옆 페이지에 보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라고 있죠. 이 주택금융공사에서는 뭐 있냐면 대표적인 상품이 보금자리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주택연금은 주택금융공사가 연금 지급해 주는 게 아니라 뭐만 해 주는 거예요? 뭐만? 이제는 방법을 바꿨군요. 묵비권을 행사하기로. 뭐를 물어보면 이제는 못 들은 천재를 넘어가져 가지고 하긴 요즘 너무 사건 사고가 많은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뭐 묵비권을 행사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어디선가 얘기를 들은 거겠죠. 그러니까는 패턴을 그렇게 가는 거 가져가는 거죠. 자, 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상품 중에서 보금자리론이 있죠. 이거는 시중은행을 통해서 무슨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위탁 판매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택연금이 있죠. 그죠? 얘는 얘네가 연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뭐만 해주는 거예요? 이거 지급보증만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보금자리론 대출해주게 되면 여기 이자율은 변동금리 써요? 고정금리 써요?
얘네. 아니, 이거 할 때마다 그렇잖아요. 시험장에 책 갖고 들어가서 우리가 오픈북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에? 얘는 변동금리로 대출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고정금리로 대출해 주는 거예요? 예, 조기 상환 돼야 안 돼요? 예, 조기 상환 돼야 안 돼요? 큰일 났네, 이거. 아니, 무슨 예전에 나오는 뭐 그런 표현이나요? 예?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이거 왕복하는 거야? 어? 이거 조기 상환 되잖아요. 예, 조기 상환 돼야 안 돼요? 조기 상환 된다고요, 둘 다. 예? 조기 상환 되고, 얘 수수료 내야 안 내요? 조기 상환 수수료. 예? 얘 낸다고요. 얘는 안 내고. 그죠? 이거 시험에 나온 거라고요, 이거. 그렇죠? 아니, 그러면 얘를 냈다는 얘기는 물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 그럼 정리는 해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왜 연령이나 이런 거 얘기 안 하냐면 이게 개정을 하겠다라고는 이미 발표는 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즘 국회가 열린 듯 열리지 않은 듯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현재 법령 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현재 계류 중에 있으니까 지금 나머지는 생략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거는 이렇게 정리는 해두시란 얘기죠. 그렇죠? 연령 대상 주택 이런 것들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를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그 124페이지 상단에 가면요, 보증기한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124페이지 상단 박스에 보시면, 자, 거기 보시면 그 주택연금의 계약해지 사유가 있어요.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본인이 사망 후에요,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급 및 채무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만약에 소유자가 있는데 이 소유자가 사망했어요. 그러면 배우자가 이 주택연금을 승계해서 계속 지급받을 수 있어요. 지급받을 수 있는데 6개월 이내에 채권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데, 기존에는 뭐가 붙냐면 자녀들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배우자가 계속해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그게 이번에 개정을 추진해가지고 자녀들의 동의가 없어도 받을 수 있게끔 지금 바꾸겠다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그 조항은 내비두대요. 그 밑에 가면 1년 이상 그 담보주택에서의 미거주 있죠. 요거는 바뀌었어요. 1년 이상 미거주를 하더라도요, 만약에 노인 양반들이 장기 요양병원에 1년 이상 입원할 수 있죠. 그렇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부모를 봉양하겠다고 모셔갈 수도 있잖아요. 그건 예외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바뀐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그리고 대신에 주택금융공사가 비어있는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그렇게 바뀌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관계에 대한 부분에서는요, 이번에 바뀌는 것까지 한번 보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추가로 정리하도록 하자고요. 왜냐하면 그래서 여기도 시험일 전에 개정사항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해놨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는 그때 또 추가로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를 넘기면 이용 개발 관리 활동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예. 여기는 상대적으로 이용에 대해서는 거의 출제 빈도가 없어요. 잘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용어나 한번 물어볼까요? 자, 스프롤 현상이 뭐예요? 도시 스프롤이라는 게. 도시 스프롤. 이천여 긴장해야 돼. 지금 김총각만 데리고 계속 뭐라고 그랬더니 뭐또 자꾸 뭐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실체를 모르니까. 그러면 누구라도 대신 대답을 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렇다고 또 이천여에서 또 이천여 몇번 물어봐. 그러면 또 댓글이 또 난리 난다고. 저 선생은 왜 이천여만 물어보는 거야? 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렇잖아? 물어볼 사람이 없잖아. 그거 참겠어? 여기 계신 분들은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이 있는데 또 물어보기도 쉽지 않잖아. 그렇다고 안 나오는 사람을 갖다가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없잖아.
그러면 누가 분발을 해야 돼? 잘 안 해. 어? 언제부터 일찍 와서 공부한다고? 어? 다음 주? 왜 꼭 다음 주에 해야 돼? 어떻게? 이번 주가 끝났기 때문에. 그럼 주말은 뭐 하겠다는 거야? 그래. 그래. 저기 그냥 그 11월 달부터 열심히 해. 어? 뭐 다른 게 뭐 있겠어? 11월 달부터 열심히 해. 그게 낫지 뭐 한가축에. 그렇지 않겠어? 어? 죽기 살기로 해야 돼. 죽기 살기로. 그래야지 그게 뭐가 보이지. 그렇지 않겠어? 어? 자, 우리가 도시 스포럴이라는 건요, 도시의 팽창이 있죠. 예, 이게 평면적으로 불규칙 또는 무계획적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우리가 도시 스포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도시 스포럴 현상은요, 도시의 중심 지역하고 외곽이 있죠. 어디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요? 외곽에서. 그게 시험에 한번 답으로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있죠. 어디에서 주로 나타나요? 뭐 한 번만 더 틀리면 나오라고 그럴 거야. 내 얼굴을 보여주고 내가 지금 저기 하는 건 나을 것 같아. 그렇잖아? 이 친구가 이런 친구다라고 내가 얘기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아. 그지? 주거하고 상업하고 공업지역이면 어디서? 어, 다 해요, 다.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상업지역, 공업지역 다 발생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애들은요,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출제자들이 선호하는 게 뭐냐면 상식으로 접근해서 틀리기 쉬운 애들 있죠. 그 애들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게 어디서 보긴 봤는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도시 스포롤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개발하고 관련이 있을 텐데 주거지역에서 나타날까? 이러면 이제 혼자서 상상의 나를 펼치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 하나를 알면은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겠죠. 예? 그러니까 도시 스포롤에 대해서 예,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128페이지에 중간에 가면 단가로 4번의 특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거기 명시 다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직주분리라는 건 뭐 얘기했었어요? 직장과 주거지가 서로 분리되는 것을 직주분리라고 그랬죠. 자, 그거는 129페이지 상단에 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겠죠? 그럼 직주 접근이라는 건 뭐겠어요? 외곽에 나갔던 주거가 다시 도심으로 회귀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직주 접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용어 정도로만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거기 129페이지 중간에 가면 도시 회춘화 현상이라고 있죠. 가로 열고 역순환 도심 회기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요즘은 그거 도시 재생이라고 얘기해요. 이 도시 회춘화라고 예전에 번역을 한 건데요. 이게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즘은 도시 재생이라고 얘기를 하죠. 도시 재생 사업이 일어났던 데가 홍대 주변 연남동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가로수길은 아니고 연남동이나 뭐 이런 데 있죠. 이런 데가 다 도시 재생 사업이 일어난 거죠. 원래 그 안에 보면은 주택이라든가 아니면은 건물 이런 애들이 가치가 별로 없었는데 그걸로 수요가 몰리기 시작하면은 돈 있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부동산을 매입을 해서 다 헐고 새로운 건물을 지어놓고 그죠? 예, 그래서 그 지역의 환경이 싹 바뀌잖아요. 종전보다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비싸지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요즘도 뭐 많이 죽었죠. 가로수길도 그렇고 뭐 여기도 그렇고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 부동산 개발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 개발 있죠.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어? 뭐? 2000년 뭐 있었어? 어? 개발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어? 뭐? 김총각 뭐 있었어? 그 페이지를 못 넘기니 뭐 얘기할 게 있나? 그지? 어? 그 페이지에도 있어. 왜 페이지를 넘겨? 페이지 안 넘겨도 앞에 있어. 어? 뭐? 이 앞에는 왜 찍어도 공영개발을 찍어. 옆에 가면 민간개발이라고 있잖아. 거기 그거 별표라고 해. 별표. 작년에 여기서도 나온 거라고 여기서 민간개발에서. 에?
또 뭐 있어요? 민간 개발 방식하고 또. 아니 속절없이 이거 페이지만 넘기면 어떡할 거냐고요. 뭔가를 얘기를 해 주셔야죠. 뭐. 아, TDR 말고 TDR 말고 영문 들어간 애들이잖아요. TDR 말고 뭐? 어? BLT? 참, 너 하필이면 야, 너 이렇게 그 많고 많은 애들 왜 BLT를 대냐? 어? 아니, 얘 여기다 적어 주면 항상 BTO하고 BTL하고 BOT하고 이렇게 적어주잖아. 이렇게 여기 중요하다고. 어? 민간 개발 방식 중요하다고. 그렇지. 또 뭐 있었어? 중요하다고 그러는 거. 어? 개발의 위험이라고. 위험을 요즘 잘 낸다고요. 위험에 대해서.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어딘가 가가지고 29박 30일을 아마 합숙훈련을 해야 그나마 이거 근데 그게 소용이 없어요. 예전에 말이죠. 예전에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설악산인지 여기에 가서 합숙훈련 하던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학원을 거기다 만들었다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합격을 많이 했겠어요 못했겠어요? 당연히 못했죠. 그렇죠? 아니 그 산 안에서의 그 향기에 취하고 그죠 여기에 취하다 보니까 뭐는 많이 늘었겠어요. 주량은 많이 늘은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공부에 집중이 됐겠냐고요 거기서.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무슨 어디 산에 있는 학원 들어본 적이 없죠. 그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뭐는 될 수 있냐면 왜 수능 하게 되면 뭐 재수 학원 뭐 이런 거 있죠. 합숙 기숙 학원 이런 식으로 그건 애들 가둬놓고 하는 거니까 그건 아이들이니까 어쩔 수 없이 부모가 돈 대가지고 집어넣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케이스고 성인들인데 성인들에게 그게 되겠냐고요. 기숙사 학원이 안 되는 경우죠. 그죠? 어? 자,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는 뭐를 잘 하셔야 되냐면 자,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게 이제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부동산 개발을 하죠. 네? 그러면 자 개발의 전체적인 맥락을 다 알고 정리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면 선택과 집중이라도 잘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애들은 얘야 중에서 뭐가 있다라는 게 떠올라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겠죠? 자 개발 사업이라는 게 결국 시장에서 필요한 공간을 만들어내는 행위다. 이거는 이제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거기 공영 개발이 있고 무슨 개발이 있어요? 민간 개발 방식이 있으면 거기 일단 별표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구조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7, 8월 달, 9, 10월 달에 있을 때 별도로 뭘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서 이런 방식으로 지금 정리를 해 보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면 자, 또 여기서 들어가 보는 거예요. 민간 개발 방식 안에는 뭐가 있어요? 뭐. 진짜 이거 학창시절만 같으면은 자 옥상으로 모여봐 이렇게 해서 지금 끌고 올라갔을 거예요 옥상에. 그죠? 그리고 김총각에게 우산 주고 뛰어내려봐 막 이랬을 거예요. 그죠? 어? 참. 자 여기 보시면 자체 개발 사업이라고 있죠. 근데 자체 개발 사업에서는요 사업 주체가 누가 되겠어요? 자체 개발은 토지 소유자예요. 토지 소유자가 자기가 소유한 땅에다가요 자기가 개발 자금을 조달해서 자기가 시공사나 선정해서 건물 지어서 자기가 분양해서 수익을 가져가는 방식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게 잘만 분양이 되면 수익이 크겠죠. 그런데 안 되면 리스크도 크잖아요. 그래서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방식을 쓸 수 있어요? 어? 진짜 시내 한 대 타게 한 대 두 개 야 진짜 어? 아니 이천이 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 얘 앞으로 얘 근처에 있으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하면 내 이름 대고 다섯 대씩만 때려주라고. 어? 멀어서 어떻게 손이 갈 수가 없잖아. 어? 너 때문에 이렇게 쭉쭉쭉 늘어가는 뭐 그런 거 하나 만들어야 돼. 어? 그래서 우리가 지주 공동 사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주 공동 사업이라는 거는 위험을 뭐 하기 위해서
분담을 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하고 개발업자가 돼요. 그죠? 그러면 지주 공동 사업에는 어떤 방식이 있어요? 공사비 대물 변제형이 있고요. 공사비로 뭐로 준다고요? 대물로. 네. 여러분들이 왜 동네에 보면은 연립이나 왜 다세주택을 짓고 난 다음에 거기 왜 전기 설치해 준 왜 그 업체 있잖아요. 그럼 걔한테 현금을 안 주고 야 301호를 네가 분양해서 네가 가져가 이런 식으로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주는 거예요. 토지에다가 토지 소유자들이 여러 명의 주주가 모여서 토지를 대고 시공사나 선정을 했어요. 건물을 올리죠. 이렇게 10층짜리 올린 거예요. 그러면 지분에 따라서 권리를 층마다 나눠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런 식이 대물 변제예요.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무슨 형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어? 다른 말로 뭐? 아, 그걸 등가 교환 방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들어해보긴 다 해본 거라고요 이거. 그 다음에 공사비를 뭐로 주는 방식이 있어요? 분양금으로 지급하는 형태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투자자 모집형도 있죠. 조합 아파트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그런 방식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애가 있죠. 뭐 지금 색깔을 노란색으로 잡았잖아요. 에? 뭐 사업 위탁 또는 수탁 방식이 있죠. 이 방식에서는 그죠? 개발업자의 역할은 뭐라고 그랬어요? 개발업자. 에? 여기서의 개발업자는요. 단순히 계약에 의한 뭐를 해주고요. 분양 대행을 해주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만 받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개발업자가 공동사업 방식으로 지분을 같이 투자했다든가 그러면 틀리고 수익을 나눈다 그래도 틀리는 거예요. 소유권이 이전되는 방식이다 그래도 틀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지주공동사업이고요. 그리고 제가 별표해 줬던 게 또 뭐 있었어요? 그게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이라고요. 자, 토지신탁 개발 방식을 하게 되면요. 위탁자가 있고 그 다음에 수탁자가 있죠. 위탁자는 누구에게요? 지주, 토지 소유자. 수탁자는? 신탁회사, 신탁회사. 그죠? 그러면 위탁자 소유의 토지 있죠? 토지. 얘네가 신탁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있죠? 이게 형식적으로 수탁자에게 이전이 된다고요. 이 방식 중에서 형식적으로나마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 이 방식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가 뭐를 조달하는 거예요? 건설 자금을 얘가 조달하고요. 얘가 관리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개발 사업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분양 임대를 통해서 발생한 수익 있죠. 얘네 들어간 비용 공제하고 이걸 위탁자에게 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수익자에게 교부를 한다고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또 무슨 방식이 있어요?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 있다고 그랬죠? 예. 네. 이거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있죠? 거기에 몇 개 회사가 참여해서 연합법인을 설립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컨소시엄 구성 방식으로 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어요 없어요? 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연합법인이자 연합법인. 아니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여러 개 기업이 함께 참여했으니까 의견이 잘 통합이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국책 사업 같으면은 이게 하기만 하면은 수익이 나오는 구조면 너도 나도 할 것이 지분을 더 많이 집어넣기 위해서 애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러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의견 충돌이 될 수도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다만 대규모 개발 사업이니까 여러 개의 기업이 같이 연합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자금 조달도 용이하고 기술에 대한 교류도 용이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쓰는 게 무슨 방식?
컨소시엄. 그러니까 포인트는 무슨 개발? 대규모 개발. 그래서 여러 개의 기업이 무슨 뭐를 설립해서 연합법인을 설립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러 개의 기업이 같이 참여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의사결정이 신속하지 못할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잦은 의견 충돌 이런 게 나타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지금 보시면 제목을 지금 민간 개발 방식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 많이 걸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작년 기출문제 보면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죠? 무슨 방식에 대한 설명이냐 이래가지고 아니 그러면 이게 나왔던 거구나. 그러면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죠? 일단은 거기다가 별표는 하셔야겠죠. 그죠? 예. 그리고 정리를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자 신개발이 있고 재개발이 있죠. 거기에 보면은 정비사업의 유형에 따라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요. 자 일단 기반시설 있죠. 정비기반시설이 제일 열악한 데가 어디겠어요? 네, 주거환경. 그냥 열악한 데는 재개발이에요. 걔는 그래서 발열, 열이 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재건축 사업만 양호하다고 얘기했었죠. 예. 그 특징을 기초로 해서 뭐를 중심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중심으로 용어 정도는 알아두시란 얘기죠. 그 다음에 옆에 이제 가시게 되면 중간에 부동산 개발의 과정이라고 있죠. 단계는 몇 개 단계로 나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늠을 해보세요. 지금 제가 이거 몇 개 있어요? 여기 뭐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이 못 나오잖아요. 그럼 정리가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럼 문제 나오면 틀리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본인이 준비가 부족한 거잖아요. 지금 이거는 계산 논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과 집중을 잘하라는 것은 아주 어렵거나 계산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이거라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네? 작년에 어느 분은요 투자를 아예 포기했대요.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런데도 6점이 나왔대요. 네? 그럼 그 양반은 나름대로 뭐를 한 거예요? 선택과 집중을 한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거를 포기하면 나머지를 조금 더 열심히 해야지 뭐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상세가 될 거 아니겠어요? 얘도 안 되니까 얘도 버리고 얘도 안 되니까 얘도 버리고 그럼 뭐 남는 게 뭐 있어요? 그죠? 네? 아니 진짜 이거 저희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정리가 되신 여부에 대한 가늠을 이렇게 해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나오면은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6월 하순이잖아요. 그죠? 에? 7월 달이 들어가는데 1차에 대한 부분에서도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그죠?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린 거는 이것저것 보면 소용없어요. 에? 이것저것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논리가 나오면은 그냥 이거밖에 안 나온다고요. 어디선가는 듣긴 들었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섞이기만 섞였지. 에? 저희가 만약에 이맘때 돼가지고 누군가가 이사를 가가지고 학원을 옮기잖아요. 옮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때 조금 떨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강의를 듣게 되면은 그냥 그쪽에서 정리하라고 그래요. 왔다 갔다 하면 소용이 없어요. 이게 한 사람의 논리가 정리가 됐을 때 누적되고 반복되는 효과가 있지 ABC를 듣게 되면요 분산이 되는 거예요. 과정이 다 틀려요. 그리고 논리가 있으면 자 지금 보세요. 우리 이거는 별표하죠. 다른 데 가면 별표 안 할 수도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참고하셔도 돼요. 이렇게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보는 관점이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선생은 이게 중요하다 그러고 저기 가면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불안하니까. 그러면 시험이 임박할수록 범위가 좁아져야 되잖아요. 좁아지지 않고 범위가 늘어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그죠?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별표하세요.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시험에서 이미 출제를 했거나 그것도 10년마다 한 번 출제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죠? 근래 보면은 여러 번 반영을 하는 그런 대표적인 것 같으면 항상 강조를 한다고요. 기본적으로. 몇 점을 일단 맞추게 하기 위해서. 6점을 일단 넘기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학위 따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고요. 에? 학문적인 지식을 배우려고 그러면 그건 학교로 가야죠. 여기는 학원이잖아요. 그죠? 실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거는 정리를 해 두셔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부동산 개발의 단계 하면요. 이렇게 하셨다고요. 근데 이 순서는 이미 두 번을 냈기 때문에, 그죠? 또낼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어져 있을 때, 제가 뭐를 단독적인 용어로 뭐를 중시해 달라고 얘기했었어요? 응? 이거 아시죠? 에? 그때 강조했잖아요. 이거 몇 개월 전에 이게 화제가 문장이 됐었다고요. 정부가 지방에 국책 사업을 추진할 때 이게 국책 사업이 되면은 무조건 이 분석을 해야 된다고요. 예타를 예비적 타당성 분석을 해야 되는데 지방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토목 사업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경제성 여부는 생략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비적 타당성 분석에 대해서 용어 정리는 돼 있어야 된다고요. 그죠? 자, 원래는 여기 내용상에서는 뭐라고 해주냐면 부지를 매입한 후에 개발 사업이 완성이 됐을 때 예상되는 수익과 비용을 추정해서 계략적인 수익성을 검토하라고 돼 있죠. 근데 시험장에 갔는데 이게 없어요. 어? 개발 아이템의 분석 및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지문이.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지문과 틀리잖아요. 이게 뭐에 대한 설명이냐? 그러면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또 틀릴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나중에 선생님 부연 설명하면 아, 그게 그거였어요? 이러면 떨어지는 거죠,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강조를 했다고요. 그죠? 그리고 원래 이 개발 사업에서는요. 사업의 성패가 또 여기에 또 달려 있다고요. 어디에? 부지 모색에. 그죠? 저게 토지를 적합한 토지를 확보하는 게 아주 큰 거예요.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철도를 갖다가 이렇게 증설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럼 철도를 설치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땅이 필요하잖아요, 땅이. 근데 여기서 이렇게 분기점 만들어 갖고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분기점에 위치하고 있는 뭐 토지를 매입을 해야지만 이게 선이 연결이 될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안 팔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팔겠다고 그래놓고 막상 계약할 때는 또 뒤로 돌아앉고 가격을 더 올리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지 확보하는 게 개발 사업에서는 아주 큰 역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를 할수 있냐면 우리가 투자할 때 보게 되면 이렇게 지주 공동 사업할 수 있죠. 어? 그러면 결국 뭐냐면 지주를 투자자로 유치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당신은 돈이 없으면 현물로 투자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뭐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부지까지 확보해야 되지만 개발 사업의 구체적인 타당성 분석을 할수 있죠. 그러면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분석이 있으면 뭐가 제일 중요해요? 어느 게 중요하냐고요? 어느 게? 에? 아니, 얘가 제일 중요할 거 아니에요. 경제성이. 에?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개발업자들은 법률로는 약간의 위법적인 요소가 있어요. 근데 돈이 되면 밀어붙여요. 어떻게 하다가는 풀수 있다고 보고. 기술적인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돈이 많이 될것 같으면 밀어붙여요, 안 붙여요?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냥. 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경제성이 제일 중요하고. 근데 경제성 분석의 결과는 모든 개발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네요. 응? 안 된다고요. 아, 뭘또 갑자기 바꿔? 안 된다니까. 개발업자마다 요구하는 수익률이 틀리잖아요. 그죠? 응? 이거를 저기 그 뭐야. 이걸 어떻게 방송을 연결해가지고, 어? 김총각집 안방이 TV에서 이게 촥 나와야 돼요. 화면이 촥 해갖고. 그지? 열심히 해야겠지? 응? 다음 주부터 내가 와서 물어볼 거야. 김총각 저기 일주일 동안 내내 일찍 나와서 공부하다 갔냐고. 응? 물어볼 거야. 전혀 뭐 그림자도 안 보였다는데 이런 소리 나오면 알아서 하라고. 응? 그 조금 있으면 덜 내려올 거야. 2000년도 7월 달부터 열심히 한대. 응? 덜 내려올 거 아니겠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144페이지 있죠?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타당성 분석으로부터 나온 결과가 비록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개발업자마다 요구 수익률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개발업자에 따라 채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럼 제가 없는 거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아, 그럼 내가 이걸 잊어먹었구나. 그럼 한 번 더 보면 돼요. 그렇죠? 예. 이번 주에 내일 시험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일 시험 보면 난리 나는 거죠. 예? 아니요. 내일 시험장 들어가는 날이면.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있다면 무슨 단계를 거쳐요? 금융 단계죠. 이때 아까 배우셨던 개발 금융이 있죠. 예, PF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공사를 선정하고요. 마지막에 무슨 단계가 있어요? 마케팅. 마케팅은 마지막에 있더라도 이게 초기 단계부터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마케팅을 할 때 보면 분양 또는 뭐를 할 수 있어요? 임대를 줄 수 있을 때. 임대를 줄 때는 우리가 키 테넌트라고 그러죠. 에? 중요 임차자를 선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중요 임차자가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중요 임차자. 중요 임차자. 중요 임차자는요, 고객을 끌어당길 수 있는, 예, 그런 임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건물 안에 영화관이 있거나, 그죠? 백화점이 있거나, 그죠? 아니면 은행이 있거나, 그러면 걔만 보고서도 사람이 와야 하나요? 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걔가 확보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건물이 딱 해서 분양을 할 때 보게 되면요, 프랜카드가 붙었을 때 그 건물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계약을 하면 프랜카드가 크게 붙는다고요. 얘가 입점을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군소 임차자들도 은행이 와?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건물은 찾는 사람이 있단 얘기네? 이러면서 다른 애들도 계약을 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렇죠? 하여간 이것도 오늘 처음 얘기했냐면 그렇진 않단 얘기죠. 기본서 할 때 다 했단 얘기죠. 그렇죠? 근데 참 희한하죠. 돌아서면 잊어먹잖아요. 네? 근데 그건 다 똑같아요. 일주일 지나면 다 표정이 신선하게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래도 자꾸 들으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거예요. 그죠? 참고로 지난번에 우리 수무 문제 봤었죠. 네, 다른 지역의 평균적인 점수는 약 한 55점 반평균이. 제일 많이 맞으신 분이 하나 틀렸고 하나. 그러면 같은 선생님이 같은 내용 갖고 들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학원은 하나 틀린 그 반이 있고요. 어느 학원은 오전하고 저녁이나 똑같이, 그러니까 85점이니까 뭐 한 3개 틀렸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1등의 점수는 비슷비슷해요. 근데 평균 점수는 한 50점대 한 중반 정도 되고요. 그죠? 어디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그 중간에는 약간 못 미치는, 예, 그런 지역도 있고 그래요. 그죠? 예, 그래서 벼르고 있다는 얘기죠. 예? 다음에 기회를 한번 또 갖게 된다든지. 7월 달이 되면요, 거의 매주 시험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주. 예? 왜냐하면 문제를 푸는 시간 아니에요. 그럼 자꾸 푼다고요. 자꾸 풀어보면서 자꾸 답을 물어보겠죠. 많이 틀리겠죠. 그러면서 단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실력을 올릴 수 있는. 예? 이게 실력은요, 강의를 들으면서 정리하는 거예요. 혼자서 정리하는 것보다 누군가 옆에서 말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들으면서 내용이 반복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뒤로 거기 밑에 보시면 부동산 개발의 위험이라고 있죠. 예, 위험은 별표 하시는 거예요. 위험은 자, 개발의 위험을 보시면요, 이게 법률적인 위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 위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용 위험이 있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법률적 위험이 있죠. 법률적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다고 했어요? 얘기해놓고 민망하긴 민망해? 어? 야, 나... 그것도 얘기하느라고 토지 이용 계획에 또 따라서 붙느라고 힘들었겠네? 시험에서는 토지 이용 계획이라고 나오지 않고 그냥 이용 계획이 확정된 부지를 사용하는 이렇게만 언급이 된 거야. 그러면 법률적인 위험이라는 건요,
각종 인허가에 관련된 위험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지역 주민과의 마찰 뭐 이런 거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각종 인허가에 관련된 위험이 있죠. 요거는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통제할 수 있는 위험이 돼야 안 돼요. 통제할 수 있는 위험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시험에 시행사나 시공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이 있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있죠. 그게 이런 거였었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인허가는 행정관청이 있죠. 행정관청에서 인허가를 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개발업자가 통제할 수 있는 위험이 아니라고요. 이게 통제할 수 있는 위험에 얘가 포함이 된다면 틀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용계획이 확정된 부지를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장 위험이라는 건요, 시장의 불확실성에서 야기가 되죠. 갑작스러운 뭐가 발생하면서요,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서 애초에 내정했던 분양가보다도 훨씬 싸게 분양해야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인하하고 난리를 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뭐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응? 김종각, 왜 대답이 없어? 어? 자, 보이는 게 또 흡수분석밖에 눈에 안 들어온 거구나, 또. 어? 이거를 하기 위해서 개발업자들은 선분양 같은 거 할 수 있죠. 예? 초기에 수분양자들에게 매도 또는 임대를 주죠. 그러면 개발 사업에 관련된 위험을 누구에게? 수분양자에게 전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개발 사업 초기고요. 이게 100% 완공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시간이 갈수록 완공에 가까울수록 개발 사업에 따른 위험은 줄어들죠. 그럼 상대적으로 가치는 어떻게 돼요? 높아지잖아요. 근데 초기는 뭐가 커요? 리스크가 크니까 이때 누구에게? 수분양자에게 선분양한다고요. 그러면 자기가 안게 되는 위험을 누구에게? 매수자에게 전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흡수율 분석 있죠? 예, 여기서의 흡수율 분석 관계를 물어보진 않고요. 요 밑에 있는 타당성 분석에서 물어보니까. 그러면 비용 위험이라는 것은요, 공사 기간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연장이 되거나 아니면 예상치 못했던 인플레 있죠. 예,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 게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안게 되죠.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방식을 쓸 수 있다?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이라는 걸 쓸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거를 체결에 따라서 위험 자체가 완전히 해소되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기억하시나요? 예, 그래서 근데 여기서 요즘 문제를 출제할 때는요, 요것만 내는 게 아니고요. 그죠? 가령 예를 들어서 시행사, 시공사의 그 개발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몇 개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몇 개냐, 이렇게도 출제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네. 그래서 이 안에서 골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또 문제로 다뤄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만 정리하고 들어갔는데, 만약에, 개발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있죠. 네. 박스에다가 조건을 제시해주고 몇 개냐 이렇게 구분하라고 한다고요. 그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EGV가 예를 들어서 증가하거나 대출 이자율이 뭐 하거나요? 상승하거나 일반 분양분 있죠. 예, 분양분의 가격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승하거나 또는 기부 체납이 증가하거나 뭐 이렇게 주면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요. 그죠? 용적률은 뭐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그죠? 그러면 2주비 있죠.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 원래 있던 원주민을 이주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예, 2주비가 증가되는 거는 부정적인 영향이죠. 대출 이자율이 상승하는 것도 부정적인 영향이죠. 일반 분양분의 가격이 상승하는 건 유리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조합원의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기부 체납이 증가하는 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부정적인 영향이죠. 그 지역에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공 공익의 목적에 해당하는 건물을 지어서 그 지역에다 기부 체납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지자체에서 인허가를 내줄 때 기부 체납에 대한 조건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얘네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비용 지출의 부담이 커진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넣고 고르라고 이렇게 출제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만 딸랑 갖고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같이 추가로 정리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얘가 확실히 정리가 돼야 얘가 플러스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물어봐도 여기서 더 이상의 진척이 없으면 선생은 이걸 얘기하기가 부담스럽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에? 자, 그래도 우리가 이게 하는 과정이 이게 심화 과정이라고요, 심화. 그러면 제목이 심한데 그 뭔가 들어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에? 조만간 문제로 만나볼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교재에서 누락이 돼 있으면 예, 그거는 문제로 보완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요. 자, 여기까지 일단 하셨고 잠깐 쉬었다가 타당성 분석 이어서 하시자고요.